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포터투 화물차 뒷바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145R13 8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띄워서 버리고요. 자, 장갑 끼고 항상 여기에는 오일을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어요. 림이거든요, 림. 자, 요거는 타이어가 찌질이지 말라고 오일을 발라주는 겁니다. 접착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탈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맞죠? 들어갔으면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야 됩니다. 자, 타이어 공기압. 자, 이게 멀어서 타이어 공기압이 대지상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8P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KSI 단위로 65가 매시멈이에요. 65. 짐을 많이 싣는 차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넣어줍니다. 한 70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 고무를 이렇게 해서 무시 고무를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공기압은 안 새죠. 다시 한번 이제 맞춰야 됩니다, 공기압을. 네, 이렇게 공기압. 이 차가 야채하고 과일하고 그런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근데 이제 옆구리도 찢어지고 파스도 나고 펑크도 나고 해서 두 개를 같이 교환하는 작업인데,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교환하는 작업만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많이 넣었어요. 한 5% 정도, 한 70 정도 넣었습니다. 65인데. 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50고무 이제 뚜껑도 이렇게 닫아주면 이제 작업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